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무입니다. 여러분들 묵국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할 묵국은 저희 외할머니의 묵국이에요. 요맘때면 꼭 들기름을 짜오셨어요. 그래서 들기름이 따뜻할 때 해서 먹어야 되는 묵국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굉장히 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묵국을 가지고 감기를 예방해 주셨어요. 어떤 묵국인지 궁금하시죠? 가보시죠. 자, 이 깨는 화천에서 난 들깨를 어제 저녁에 씻어서 말린 겁니다. 이제부터 깨를 짤 거예요. 생들기름을. 생들기름 짜려면 살짝 볶아야 돼요. 많이 볶으면 열을 가하면 깨는 오메가 영양가가 많은데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다 죽는 데네. 하게 되니까 열을 가온에서 살짝 볶아서 짭니다. 그래야 생기름이 보락해 나오니까. 예, 그렇게 짭니다.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신형으로 나오는 게 옛날 방식으로 눌러서 짜는 방식. 그냥 꼭 눌러서 기름이 나오게끔 그런 방법으로 짜기 때문에 이것이 좀 특이해요. 다른 집하고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짜는 것만 기계가 있어요. 얘는 볶은 들기름, 얘는 생들기름입니다. 차이가 확연히 나죠? 자, 이제 금방 짠 고소한 생들기름으로 묵국 끓여 드릴게요. 가시죠. 물을 할머니가 하시던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빚진다고 얘기들 하세요. 어른들은 이렇게 연필깍듯이 돌려가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묵국 끓이듯이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할머니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니까 빚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괜히 이상하게 이 묵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묵국보다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마늘은 다지고. 자, 파는 그냥 어슷 썰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들기름이 식기 전에. 저희가 아까 보셨죠? 들기름도 방앗간에서 짰습니다. 아직도 따뜻합니다. 넉넉히 두르세요. 들기름은. 이제 물을 넣고. 너무 센 불에서 볶으시면 안 되고, 약한 불에, 중불 정도에서. 여러분, 지금 무가 이렇게 투명하게 되는 게 보이세요? 네, 보여요. 자, 요렇게 됐을 때 불을 좀 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쌀뜨물이에요. 뜨물은 그때 알려드렸죠? 받는 방법. 아이고, 요렇게. 당길만큼만 일단 물을 부셔야 돼요. 왜 그렇죠? 기름이 위로 뜨면 국이 느끼해지니까. 아, 잘 배웠어요. 자, 요렇게 끓으면 나머지 뜨물을 닦겠습니다. 자, 거품이 나는 건 좀 걷어주세요. 들기름으로 음식을 하면 거품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물을 이렇게 자르니까 잘라지죠?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늘 넣고 타 넣으시고. 불을 세게 한 다음에 이제 소금만 약간 넣겠습니다. 이제부터 떠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 나이가 돼서 감기 걸린 외손녀를 위해 끓여주시는 마음으로 들기름 묵국입니다. 아, 따뜻해. 아, 춥지? 네. 와, 맛있는 거지. 사골 육수 맛이 나지? 사골은 네. 들어가지도 않아. 무랑 아까 들어간 거는 무랑? 마늘, 파, 이거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감기도 감기고
수치도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에다 떡국떡 말아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도 맛있는데, 아,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뜨끈뜨끈하니 몸이 진짜 따뜻해져요. 훈훈해진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마음도 몸도 훈훈해지네요.